이제부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마 그 이 선수는 참 얼굴에 맞게 상당히 깨끗한 그 운동을 구사한 선수인데. 네, 레프트 퍼치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검은색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한국의 김신겸 선수입니다. 푸른색 팬츠의 선수가 스웨덴의 카를로스. 조금 전에 치러진 데이비드 아이러니 선수 그 아일랜드 선수죠. 예, 아일랜드 선수죠. 거기에 맞서서 또 상당히 그 스웨덴 선수가 강하게 이미지가 보이죠. 네, 유럽에서도 킥복싱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유럽 선수들도 많은 킥복싱 팬들과 또 아우러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 카를로스 헤르디아 선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태국 복싱에 걸맞게 상당히 예, 기술이 다양하게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상체와 하체를 이용해서 다른 운동이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예, 좀 뛰어나야 되겠죠.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리 찢고 하는 건 기본이겠죠. 아, 그렇죠. 운동선수의 기본은 뭐 발 찢는 것은 기본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은 군대 가서 억지로 다리 찢어가지고 고생한 기억들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태권도의 종족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면은 전부 태권도에 그 단련이 돼 있죠. 자, 지금 카를로스 선수, 김신겸 선수의 목덜미를 감싸는 채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주심이 떼어줘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헤비급이다 보니까 주심도 상당히 그 게임 운영 능력이 많은 예, 심판위원장인 김기성 우리 심판이 전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기성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심입니다. 역시 선수 경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그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범죄 예방해가지고 96년도에 범죄 예방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태국 킥복싱계에 진출하는 게 꿈이랍니다. 태국으로요? 네. 아, 그러면 일본의 후지와라 선수가 태국에서 챔피언에 올랐던 것처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선수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라면은 킥복싱 선수라면 태국이 종주국이니까 네. 좀 더 그러한 그 기술을 더 흩어가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 선수가 되고 싶어 하겠죠. 네, 레프트 라이트 계속해서 날리는 김신겸입니다. 코너에 몰아붙였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계속 좋은 공격 펼치고 있는 김신겸. 지금 특이한 상황은 외국 그 선수들이 옛날 그 경기 못지않게 상당히 특이한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킥복싱으로서의 그 팔꿈 공격과 무릎 공격 연결이 좀 더 어느 대회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킥복싱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 선수들 못지않게 다양한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 좋았어요. 역시 라이트 공격 좋았습니다. 김신겸 선수 펀치 공격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다 좋아졌죠. 아, 지난번에 그 일본 선수와 싸울 때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어,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근데 앞으로 지금 대상할 선수인데 이 카를로스 헤르디아를 맞서가지고 상당히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발차기 공격 시도하지만 헛 맞고 넘어지는 카를로스. 저런 헛 공격을 통해서 한 번 그 떨어지게 되면 충격이 크죠. 김신겸 선수가 노리고 한 번씩 날리는 강펀치. 아, 위력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선수님 파이팅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를로스 선수로서는 가드 위로 막는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엄청나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 중량 있는 운동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 조심해야 되겠죠. 한 방에 KO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부상이 조심해야 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카를로스.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김신겸 선수는 깨끗해요. 스트레이트 날려봅니다. 아, 공격해서 들어오는 카를로스. 코너로 밀어붙이는 카를로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자, 다시 오른쪽 펀치. 뛰어서 무릎으로 공격하는 카를로스. 김신겸 선수 아래턱에 한번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보이죠. 카를로스 선수가 근거리에서 팔꿈치나 무릎 공격이 참 좋습니다. 하방 공격 참 좋았습니다. 네, 발목을 공격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강이로에서 발목을 공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하하, 이거 살짝 뛰면서 네. 재치게 피하는 카를로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네요. 아주 좋은 등기를 펼치고 있는데 상대방을 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선수가 수를 한 수 한 수 읽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운동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을 겁니다. 네, 링 옆에서 보기에도 이 펀칭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이 들어가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 전에 그렇죠. 선수들과 경기에서는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니까 서로 부상을 조심하면서 좀 더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99 월드 킥복싱 국제전 한국과 스웨덴 선수 간의 헤비급 국제전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신겸 선수와 스웨덴의 카를로스 선수. 김신겸 선수 펀치 공격 참 좋아요. 네, 레프트 라이트 연결이 참 좋죠. 네. 아, 그렇습니다. 또 무릎 공격을 겸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가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펀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발목 공격도 참 재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단 공격이 참 좋습니다. 저렇게 발목을 한번 맞고 나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격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충격이 크죠. 게임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단 공격을 많이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중반입니다. 3라운드 경기. 아, 정강이 공격 조심해야죠. 네, 경기를 5라운드 치르다 보면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이 충격을 받을 때는 많은 이 스텝을 이용해서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상대를 붙잡아가지고 이 체력 안배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일본 선수와 맞서 싸울 때는 김신겸 선수 체력 안배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지고 말았는데 이제 체력 안배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도 중반 들어서는 초반에 비해서 여기서 라이트 공격 날리다가 들어가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중심 잃고 넘어졌죠. 네. 돌봐주는 카를로스 선수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맨의 정신이죠. 네. 좀 더 선수가 승리에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 선수를 깨끗하게 이기는 것도 선수의 좋은 선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김신겸 선수 펀치를 날릴 때 너무 큰 걸 노리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복부 공격 치는 카를로스. 저런 걸 허용하면 안 되죠. 무릎 공격 좋았습니다. 카를로스 계속해서 무릎 공격 칩니다. 라이트 펀치로 맞서는 김신겸. 양 선수 많이 지쳐 보이죠. 아, 지쳐 보입니다. 오늘 제대를 했고 이제 새로운 이 선수 생활 시작하는 우리 김신겸 선수 게임을 좀 잘 풀어서 우리 국내 팬들에게 네. 좋은 선수로서의 그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카를로스 무릎 공격 그대로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김신겸 빠져나와야죠. 자, 옆차기로 맞서보는 김신겸. 아, 두 번의 무릎 공격을 앞면에 허용을 했는데 이거 충격 클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저 체력을 잘 안배하면서 상대를 좀 근접하게 붙잡으면서 기술을 구사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라이트 펀치 카를로스 계속해서 아, 김신겸 위험합니다. 여기서 나와야죠. 아, 여기서 다시 KO패를 당하고 마는 김신겸 선수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99월드 킥복싱 국제전 경기 카를로스 헤르디아 선수가 한국과 스웨덴 선수 간에 벌어진 헤비급 국제전 경기에서 KO승을 거뒀습니다.